한국 실정을 몰라 범법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분어 할머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56년을 살다 부모의 고향이 그리워 귀화한 이분어 할머니. 힘들었지만 한국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통신사를 해가지고 세금 나왔으니까 이거 납부하라고 날아왔어요. 카드와 휴대폰으로 결제된 금액 천여만 원. 그리고 통신사업 관련 세금 약 6만 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다 하니까 세무서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 해가지고 그래 신고하러 가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에 할머니 이름으로 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명의가 도용된 것입니다.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천여만 원의 결제 금액은 납부 면제를 받았지만 문제는 할머니 앞으로 나온 세금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 출국이 되니까 이거는 자기가 돈을 써서라도 해야 되지요. 아직 영주권자인 며느리와 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범법자가 되면 중국 동포인 자녀들에게 해가 될까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이 일로 범법자가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살다 나니까 서울에 와서 하니까 완전 정책이 다 틀리고 법도 모르고 생활 습관도 안 되고 하니까 영 어렵더라고요. 중국에 가서도 이거 조선족이라고 또 차별받고 여기 와가지고도 또 조선족이라 또 차별받고 그게 조금 억울하고 답답해요. 중국 동포는 불법 체류자라는 편견이 만들어낸 사건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유.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니? 경남 사천이 고향인 중국 동포 1세 탁재남 할머니.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60년 동안 고향을 그리며 살다 1992년 한중 수교 직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세 식구. 생각만 하면 억울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사야하고 우리 딸이 이제 장례집에서 일을 석 달을 했는데 130을 못 받아서 우리가 저 김포노동청에 저 부천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때까지 합의도 보고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지금 우리가 도로 흡수해가지고 지금 온 대로 딸리는 게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사장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장어 손질 기술 전수 비용, 전기세, 가스비 등 9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는 속에서 아재는 먹고 자고 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돈 따로 이렇게. 법원은 이 손해배상에 대해 기각 명령을 내렸고 사장에게는 체불임금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 가서 합의를 보려고 아들이 이제 둘이 거 가서 했는데 내가 합의를 안 봐줬어. 장어 사장이 안 해준 거는 놔두고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는 게라 아들이 가짜라고 보는데 일 보는데 경찰에 와서 저래 사복하고 우리를 붙잡아갔어. 경찰이 물어봤다고 우리 딸한테 저 밑에 앉은 할머니가 너 엄마 진짜야 가짜야 그래 진짜다 그러면 이영만 씨는 당신 남편이 진짜야 가짜야 그래 이제 야가 진짜 그렇다면 너 홍성옥 씨 너는 진짜야 가짜야 진짜 그러면 네가 몇 살에 결혼하고 아들은 언제 낳았으면 이것까지 다 물었다고. 어느 누구도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아 할머니와 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법 체류자라는 오해는 풀었지만 아직도 억울함은 가시지가 않습니다.